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요, 한 2, 3일 정도 유튜브 영상도 못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정도의 컨디션이 안 되는 바람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지금 이제 6만 구독자, 또, 됐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몸조리를 잘해서 제가 정상적인 컨디션 돌아왔을 때 그때 또질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이상로의 테텐베거 정말 아픈 와중에도 쥐어 짜내가지고 방송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매일 이상로 텐텐베거, 또 요즘 공중파 시청률 정도까지 나온답니다.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트렌드를 잡으셔서 또 좋은 수익 거둬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제가 한국경제TV 5월달 전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식창 뭐 보훈에, 그리고 이제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까지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정리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DDR5, 핀 반도체,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죠? 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번 주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관련주가 있을까? 뭐, 이수 페타시스가 고객사고, 나머지 뭐 크게 관련된 기업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유통하는 기업이 좀 있죠, 유통하는 기업. 뭐 미래 반도체 일부 유통, 또 유니캐스트. 나머지는 없죠. 그래도 이제 시장은 기대감이란 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DDR5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DDR5를 공부를 했다 그죠? DDR5.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DDR5와 DDR4의 가장 큰 차이가 뭐이 PMIC, 전력관리 반도체랑 SPD 허브, 이 부분, 이두 가지가 추가로 DDR5에 붙는다 했다 그러죠. 관련된 기업들도 또 많이 움직였고, 오늘 또 PCB 관련주도 움직였고, 저항기 관련해가지고 인덕터 관련, 아비코전자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까요? 아비코전자 우리 추천주 또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신고가를 갔죠. 한번더또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 나타나면서, 이 정도 이제 오르면 좀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5,000원 밴드, 이런 자리만 깨지면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PCB가 바닥에서 조금 움직입니다.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지금 돌아설 수 있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돌려낼 수 있는 선이죠. 또는 심텍이라든지 PCB 관련주도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그리고 TLB 이런 것들까지 대부분 바닥에 조금씩 돌아설 수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 KNJ도 추천주다 그러죠. KNJ도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TSMC와 관련될 수 있는 이제 오니큐엔씨, 그 웨이퍼 관련된 공급 업체입니다. 지금 바뀌어 나가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이제 일부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강한 놈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약한 놈들도 있고요. 기업들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것들도 오늘 조금 상단에 맞고 좀 빠지는,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 대부분 다 맞고 빠지는 차익 매물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부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는 조금 더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아, 야, 정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증가했구나.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의료 AI 관련된 펀드가 인기가 상당히 많고 또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전강후약,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갭 상승이 만약에 붙으면 장 후반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많이 움직였다. 오후장에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금융당국이 조사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사 투자 자문도 뭐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2차전지 주가 조작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쉬쉬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양상이 좀 드러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2차전지가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결국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는 모습들. 지수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이제 음봉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2550포인트 위에서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곳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손바뀜을 해내고 있다는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 개인들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받고 오늘도 기관에 대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2550포인트가 이제 지지점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코스닥에서는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바닥권역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제 추가적 반등이 좀 약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이 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적 시즌에서 이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올라간다면 2차전지하고 자동차 올라간다면 당연히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요번 주 이슈가 됐던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요번 주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재건 관련된 기업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토건 관련된 기업, 우리가 삼부토건이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데모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서암기기공, TYM이나 SC엔지니어링이나 유신, 뭐 이런 작은 기업들이 좀 움직였고,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글씨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미글로벌하고 히림하고 삼부토건 이 세 가지 기업 공통점은 이제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주들. 지금 재건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이 재건 관련주하고 이제 방사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PCB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아비코 전자가 이번 주에 신고가 출하위가 나왔고 오늘 이제 또 효노사람이 좋은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사실 차량용에 관한 PCB 관련된 기업들이 그리고 이번 주 이제 TLB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좋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 AI, 그 앞서 미국에 이제 의료 AI가 뜬다 얘기했죠. 그리고 루닛도 지금 신고가, 뷰노 신고가, 젤케 신고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장중에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스트 소프트 요번 주 급등 나와서. 그래서 이런 생활 편의 AI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AI가 뜨다 보니까 이제 로봇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뭐예요? AI 관련된 만큼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인화, 자동화는 함께 엮여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후공정 관련한 장비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스트 및 패키징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면 이제 현우 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 마지막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우 산업이 장 후반에 대해서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가격 이격을 발생시켰는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주봉상에서는 의미를 좀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PSK가 우리가 대표적인 장비 기업으로 볼수 있는데 PSK가 이제 고점을 조금 맞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장비 업체들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장비라고 해서 그냥 다 오르는 것은 아닌가. 반도체 소켓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ISC 여기 지금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쓰는 과정이고 관련 똑같은 동종업종이 이제 인오공업하고 또한 가지가 TSE. TSE가 훨씬 더 모양이 낫죠,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가는 거. 요거 이제 자회사가 타이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 소개했던 것은 이제 TSE 요거였습니다. TSE도 반도체 소켓 관련된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복구가 안 됐어요, 지금, 아직. 지금 이제 89,000원대에서 지금 3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주가는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정도까지는 조정폭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모품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KNJ 요거 지금 현재 15일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보유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밑에 요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21,000원대 막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종목군 몇 가지 좀더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재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한미글로벌 조금 움직인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한미글로벌이 안 움직였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사실 3부토건은 조금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자, 근데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났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뽑아내지 않을까, 20선을 돌파해내지 않을까 했는데 20선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것 같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겠죠.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일 15% 장중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게 쉽게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고 이제 빠져버린 모습들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장되고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빠지면 거기서 기초 반등이 많이 붙거든요. 보기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조금 떨어졌다. 그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해가지고 지뢰 제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 상승하면서 계속 지금도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가 또 움직였어요. 이제 테슬라 관련된 키워드가 시장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그 페라이트라는 키워드도 있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또는 LFP 배터리, 그리고 4680 배터리, 뭐, 그런 키워드도 기억을 하시고. 오픈 AI가 챗 GPT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AI 관련주들, 그 AI 관련주는 계속 이슈가 좀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또 코로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일주일에 6,500만 명씩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또 진단 키트나 코로나 관련적으로 움직였는데, 연속성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련이라고 하면 이제 시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시즌이 조금 올랐어, 조금. 그리고 이제 EDGC. 그래서 조금.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바이오노트라든지 SD 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빅3, 그 우리가 내년, 올해도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공개할 전망이다. 또 강세. 음식 업종이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잘 갑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음식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농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 CJ제일즈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힘이 이런 것들 조금 약합니다. 힘이 조금 약한 모습. 사실 이제 우리가 밀키트가 증가한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음식료 가격이 좀 올랐다는 것은 마진 폭에 대한 개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 자체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과자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은 좀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고, 오히려 이제 SPC 삼립 같이 거래량이 조금 작고, 거래량이 조금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음식료는 계속 이슈는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 그 흑해 곡물 협정 위반의 사료 곡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카톡방이 많이 돕니다. 카톡방에 네이버 카페 같은데 많이 돌면서 스팸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각별히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걸로 주가에 좀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클래시스, 그죠? 다시 한번 신고가 쓰는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다 움직임들이 괜찮아요. 다 2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그죠? 그리고 파마리서치까지. 다들 보면 20선 위에서 움직임 자체가 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음 주에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루트로닉이 좀더 강할 거라고 봐요. 루트로닉. 루트로닉이 이제 과거에 스토리가 좀 있거든.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지금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페라이트코 관련해가지고 오늘 페라이트코가 장 후반에 조금 처졌습니다. 보면 지금 우선은 이제 삼화그룹, 삼화전기가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마찬가지로 삼화전자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죠. 그리고 한국내화 이런 기업들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들. 지금 이제 우리가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살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윗꼬리가 길다 보니까 흐름이 이제 완전 강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고, 그냥 이제 테마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계속 부각은 될좀될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측했던 것은 이제 반도체 주가 상승할 것이다. 대신 지수는 일부 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엔터 자동차 실적 쪽한번더갈 것이다 했는데, 요거는 안 갔죠, 지금. 요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2차는 이제 바닥 확인 구간이다. 요거는 또 맞았습니다. 반도체 상승도 맞았고. 지금 보면 이제 지수도 위에 이제 고점을 조금 맞고 저항의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과정인데, 결국 이제 돌파는 될 거라 봅니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그 부분이 조금 지나가면 시장이 조금 더 수월하게. 6월 달에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액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최악에 대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잡아본다면, 저는 이제 실적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적 시즌, 실적주들이. 6월달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수출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빅사이클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아차, 대형주 하시는 분들 기아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 자, 테마주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계속 움직이면 나올 수 있다. 지뢰 관련주도 그렇고, 방산 관련주도, 재건 관련주도 그렇고. 재건, 방산, 이제 페라이트. 그리고 앞서 이제 사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계속 돌 수 있다. 그 최근에 이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수산물 관련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번주 이슈가 살짝 됐었거든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개별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2차전지가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주도 이제 개별주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별주 흐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이제 조금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장입니다. 뭐 무작정 한 종목 길게 들고 가는 거지. 대응주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삼성전자 6만원, 6만5천원, 또는 현대차 16만5천원 밑에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대응주는 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지금은 이제 대응주를 많이 사실 것 같으면 기아나 현대차 위주로 그렇게 한번 공유해 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 같이 한번 봤습니다. 대형주를 조금 싸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손절 없이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고 트렌드를 좀 맞춰서 가져가신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좀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방송을 좀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또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정보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